나 요즘 딴딴한 게 많아서 진이 어수 가기가 좀 애매해. 굼드라 너프도 먹고 굼드라를 어수로 갈 수가 없어. 차라리 옛날처럼 돌풍에다가 연사포하고 무대 가는 게 나을듯. 진이 웃긴 게 지금 1티어거든? 진이 1티어면 원딜이 망한 거야. 진이 존나 사기여서 원딜 1티어가 아니거든. 진이 좀 안쉬운 캐릭터인 게 침이 지고 있으면 캐리를 못해. 이기고 있거나 반반 갔을 때는 좋은데 지고 있을 때 혼자 빡캐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 안 하지. 진도 너프를 좀 많이 먹었어. Q도 그렇고. 암무빙 쓱 쳐주고. 내 최선은. 아 미니언 봐, 이거 Q 너프 먹어서 데미지 이렇다니까. 데미지 계약한 거 봐. 아우 진 버프 좀 해주세요. Q 데미지 진짜 처음이네. 브랜드 침착해 침착해. 스킬 천천히 맞춰. 이게 지금 브랜드지? 그리고 죽음까지. 아깝다. 뭐 맞췄으면 정확했는데. 앨리스가 근데 바텀을 아예 안 온다. 아 예측했는데. 아 이거 카이사 예측한 건데. 아 좀만 더 밀었을 거야 내가. 풀 쓰는 게 너무 뻔해가지고. 아 예측을 한 건데 좀 아쉽네. 웃어. 모두 지켜보고 있잖아. 에코 한 번 더 나 죽어요. 아, 엇가.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탐방 가? 이유가 뭐야? 야, 우리가 2대1 언제 밀렸어? 야, 우리 2대1로 쏠게 땀인데 언제 밀렸어, 우리가? 우리가 2대1 언제 밀렸는데? 우리가 2대1 언제 밀렸어? 에코를 여기서 몇 번 빼주는데 이씨. 아 엘리스 이 골 빨아먹는 정글 너 씨. 찍지 마이. 쌓일 수도 있지. 팀 분위기 망치지 마. 하여튼 간에 정치는 1등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에겐 오직 이길 뿐. 되게 처절하게 됐네. 출발! 저만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까비. 자꾸 나는 왼쪽으로 뺄라 그랬거든? 유치하라서. 이게 무조건 도망갈 수 있거든 아트 상대로. 여기 예술이 기다리고 있다. 내 작품은 궁금증을 일으키자. 미친 말이야.
아, 그거 무슨 쟤 시식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이고, 저걸 들어봐.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치아가 얼마나 이제 한타 영향을 많이 받거나 킬이랑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요, 여기 한타를 보시면 제가 중간에 유치아를 킵니다. 킬강력이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요, 물리고 시작하고 리듬이 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누가 봐도 이제 망한 거던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빨려 들어왔을 때 여기서 유치아를 키고 그 다음에 탈론 여기서 한대 치고 탈론 쪽이 죽어요. 저거 네나타 때문에 바로 안 죽은 건데 죽고, 유치아는 어쨌든 간 여기 딱 유치아 다시 초기화 되신 거 보시죠? 다시 지속시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 유치아 때문에 상대방도 턴을 다 썼으니까 이 유치아로 따라가서 에코를 카이팅해서 에코가 여기서 궁이 빠지잖아요. 궁이 빠지고 유치아가 이제 끝나긴 했지만 계속 상대방 빨아들여서 여기서 어쨌든 간 우리 팀이 에코도 잡고 제가 여기서 궁으로 카이사도 도와줘서 이렇게 한타가 그나마 이제 비벼졌잖아요. 유치아가 이렇게 한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유치아 왜 듣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유치아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야지 어쨌든 간에 티어가 올라가기 마련이라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스킬샷 좀 맞춰가야지. 다음 맞추면 이러다가 슈발 진당하겠네. 아니, 아리 뭐하냐? 와, 너무 못하는데. 원딜이 다 만들어준다 진이. 그냥 또 빨아들이는 거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진의 이해도가 높은 건데 여러분들 진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좋아요. 진 같은 경우는 이제 룬도 제가 기미남 들어서 빠르고, 진이 치명타가 터지면 이제 이속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팀이 방금 여기 두 명 잘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여기 뭐 당연히 미드 오는 시점에 이렇게 한 대 여기 치러 가는 이유가 들어오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에코가 빡쳐서 플래시까지 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아들였는데, 여기 우리 팀이 망했어도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돌풍도 있고 평타 치면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카이팅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쫓기는 구도가 되고 잭스가 텔로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길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이긴 건데, 보시면 이속이 엄청 빠르잖아요. 거의 이거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저는 진의 핵심이라고 가정하면 이 치명타 터지고 상대방 농락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서도 망한 건데 원딜이 암모빙 한번 잘 쳤다고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티어 올라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되게 좋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잡고 가시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남기니까 이 부분도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협적이기만
이게 쓸데없는 짓이야. 여기서 한번 제가 심화 강의 해드릴게요. 암살자가 많고 상대방이 무는 거 조합이 좋을 때는요, 이렇게 지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연사포를 한 대 쳐놓고 보이죠? 쳐놓고 한번 빠지고 이제 여기서 궁을 열어줘요. 왜냐면 이제 갭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팀이 어쨌든 간에 아리 같은 게 호응하기도 좋고 이렇게 먼저 이제 열어버리면 이렇게 한 명 죽이고 시작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진이 템 잘 나왔을 때 한 대 쳐놓고 또 원래 맞추고 궁으로 열어주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도가 암살자가 저를 노릴 수도 없는 이제 입장이 돼버리죠. 여기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 하실 때는 암살자 어떻게 상대하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되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세 방 죽을 거면서 봐.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스킨이 없어서 맛이 없다.